한국 사회가 나르시스트 사회인 이유에는 나르시스트의 피해를 눈감아주는 플라잉 몽키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플라잉 몽키가 비단 한국이나 아시아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 사회인 아시아, 특히 한국 사회의 나르시스트 피해는 바로 이 플라잉 몽키들의 이기심과 무책임함, 방관의 탓이 큰데요. 이것의 가장 큰 근거는 바로 괴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괴담 그리고 공포 콘텐츠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서양과 동양, 아시아에서 공포를 다루는 방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것은 서양인과 동양인이 가지는 두려움의 차이가 큰 데서 오는데요. 그 분명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공포를 일종의 무작위에서 찾아오는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서양 공포 콘텐츠의 특이점은 인과관계를 특별히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와 같이 인과응보, 죄지은 자가 귀신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와 같은 메시지를 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공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양 영화는 주로 사이코패스의 방문을 다룹니다. 아무 잘못이나 이유 없이도 사이코패스의 방문으로 인해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서양 영화에서도 관객들이 저런 짓을 벌이는 범인의 정체는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을 느끼기는 합니다. 다만 그 궁금증에 대한 기대를 꺾는 방식으로 영화는 공포를 보여주죠. 그것은 바로 사이코의 가면을 벗겼을 때 그 사이코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이코의 얼굴은 그저 평범하고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고 거기다 심지어 피해자가 처음 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처럼 공포란 까닭 모를 두려움에 처한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아시아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가 원혼으로 되살아나 나르시스트를 향해 복수하는 이야기가 주 컨텐츠를 이룹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는 주체인 강씨, 주온, 처녀귀신 등은 그 나라에서 가장 피해를 겪은 억울한 사람을 대표하죠. 강씨의 유래는 중국이 청나라이던 당시 전쟁으로 죽은 병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그 시절 청나라에서는 타지에서 억울하게 죽은 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걸 굉장히 비참한 걸로 여겼기에 시체만은 고향에 묻어주려 했고 그래서 시체를 최대한 많이 운반하기 위해 팔을 뻗은 상태에서 세운 자세로 대나무에 소매를 엮어 운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누워서 시체를 운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체를 덜 훼손해서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강씨의 유래는 청나라 시절 억울하게 죽은 병사들의 원혼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일본의 괴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공포 영화에는 유독 어린아이 귀신과 여자 귀신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일본에서는 어린아이를 유기하거나 팔며 생계를 잇던 시절이 있었고 어린아이들이 나르시스트 사회와 방관하는 플라잉 몽키 어른들의 욕심에 의한 피해자였기에 괴담의 주인공으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유독 처녀 귀신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힘없는 여성이 힘있는 양반에 의해 기만당하고 죽음이 은폐당하고 희생당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인기리에 반영되었던 전설의 고향의 괴담을 주로 살펴보면 여성이 살아있을 적에 심히 배반을 당하고 죽어 복수를 하려다 착한 서생의 위로로 마음을 돌이켜 마을을 떠나는 내용이 많은데요. 구미호, 환향녀와 같은 소재가 줄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줄거리와 결말의 방식이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괴담에 여자 귀신이 많은 것은 과거 조선시대 환향녀와 같이 유교 사회에서 나라의 위정자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봤음에도 기껏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사람들이 반겨주기는커녕 자신을 피하고 멀리하고 끝내는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배경이 한국 괴담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영상을 끝내면 핀볼 이펙터가 아니죠. 이러한 한국의 괴담을 통해 한국이 왜 나르시스트 사회인지를 더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괴담에 담긴 플라잉 몽키들의 심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서양과 아시아의 괴담 차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서양의 공포가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인 반면 아시아의 괴담은 철저히 원한 관계에 의해서 당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강신아 아이 귀신이나 처녀 귀신이 찾아오는 거라고 복수를 당하는 거라고 그려집니다. 이는 플라잉 몽키들의 책임 떠넘기는 심리를 반영한 것인데요.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한국의 괴담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피해자인 원혼이 괴담을 썼을 리는 없고 복수를 당하는 나르시스트가 썼을 리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괴담은 바로 플라잉 몽키들에 의해 만들어져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괴담에는 플라잉 몽키들의 커다란 이기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괴담은 겉으로는 괴담인 것 같지만 사실은 피해자가 나르시스트에게 당하는 걸 무책임하게 방관했던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게끔 비는 일종의 진혼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괴담의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귀신이 마을에 나타나고 귀신은 자신을 죽게 만든 나르시스트를 향해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귀신의 복수를 말리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 자는 그 귀신이 살아생전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설득에 의해 귀신은 마음을 돌리고 복수를 멈추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르시스트는 죽기도 하지만 귀신의 간곡한 설득에 의해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에서 이득을 보는 건 바로 플라잉 몽키입니다. 사실 이러한 괴담은 플라잉 몽키들의 죄의식을 씻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피해자가 당하는 걸 보면서도 방관하고 그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죽었다는 죄책감, 그러면서도 자신이 나르시스트만큼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 그리고 혹시 모르게 부정이 탈까봐 누군가 나타나서 귀신을 마을에서 멀어지게끔 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한국의 괴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괴담 끝에는 플라잉 몽키들이 귀신을 말려준 착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자신들이 위로와 이해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나죠. 너무 늦어서 미안하. 아니옵니다. 소녀. 마지막 가는 길 이리 도련님을 뵙고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어색도 나으리 그간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아닐세. 알고야 그랬겠는가. 이처럼 플라잉 몽키들은 과거에서부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억울한 진실을 파헤치기보다 자신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또 자신들은 그리 나빴던 건 아니라는 눈먼 믿음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러한 마음들이 플라잉 몽키들로 하여금 여태까지 괴담을 통해 지나친 합리화를 하게 만든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양이 한국보다 플라잉 몽키들의 이기심이 덜할 수 있는 것은 서양인들에게 공포란 느닷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에 착하고 나쁘다는 이유로 귀신이든 유령이든 인간이든 재앙이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나마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좀비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좀비 드라마인 워킹데드의 경우 좀비는 세상에 느닷없이 나타났고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원인보다는 좀비 사회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한국의 좀비 영화나 드라마가
좀비가 생겨난 원인에 집중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워킹데드를 보면 좀비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워킹데드를 보면 그 인물의 서사가 담기고 인물에 대한 호감이 생겼을 때, 그 에피소드가 나왔을 때 그 인물의 소위 사망 플래그가 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인물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 인물이 죽거나 좀비에 물려 퇴장하는 방식이 반복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워킹데드는 항상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방금까지 시청자가 애정했던 인물이 죽고 그로 인해 그 대신 그 인물보다 덜 양심적이고 이기적인 미성숙한 인물이 살아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을 던지죠. 분명 여러 사람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죽고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사람이 살아남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는 선하다고 살아남고 악하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 역시 그 사람의 개인적이고 양심적인 선택이며 그 결과가 자신의 죽음으로 연결이 되더라도 자신의 선택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당신이 이러한 선행을 했다고 해서 보상은 없지만 그럼에도 하는 것이 진정한 선행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메시지와 사고방식 때문에 한국보다 플라잉 몽키의 모순이 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포란 무작위로 찾아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서양 공포와는 달리 한국 괴담은 네가 그 정도로 잘못한 게 아니면 나르시트만큼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었다면 그리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플라잉 몽키 사고방식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해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외면하는 플라잉 몽키들이 그토록 당신에게 단호하고 죄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사안이란 태도에는 이러한 심리가 괴담에 이미 반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시아와 한국 사회의 괴담에는 피해자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의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플라잉 몽키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죽은 뒤가 아닌 살아있는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바로 현재이죠. 그렇기에 플라잉 몽키들의 이기적인 기망과 위선에 넘어가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그들로부터 당신에게 저지른 무례와 기만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님을 내비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잉 몽키들의 습성이 자신들의 작은 이기심 정도는 그리 잘못이 아니라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습성은 받아주고 이해해주려 애쓰면 애쓸수록 잘못을 잊어주려 하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플라잉 몽키들의 이기적인 말에 속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였습니다.